우선 그 생각지도 못한 귀한 상을 수상하게 돼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 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또 두려움마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여러 분야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인데 어느 부분은 좀 그래도 괜찮다. 어느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이 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각 분야별로 물어보면은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걸,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복지도 나름대로 좀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 복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복지 기준을 만들어서 그 평균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수준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정해놓고 적어도 평균적인 수준은 우리가 달성해야 되고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떻게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이걸 달성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에 대한 우리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좀 끌어올리고 좀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 좀 낫다 싶은 데는 좀, 좀 양보를 하게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종시 복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또 거기에 따라서 1단계로 어느 정도 좀 목표를 달성을 한 후에 2단계의 세종시 복지 기준 그러니까 복지 기준 2.0이죠. 이걸 또 만들어서 또한 단계 우리 세종시 복지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